본인이 살아온 게 보면 꼭 그림자 같다고. 누구의 뒤에 있거나 숨겨진 것처럼요. 그 활짝 펴지를 못했다고, 본인이. 그래서 큰 재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못 먹고 살고 뭐 힘들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만은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해? 서글퍼. 그림자 같다고요. 가려진 것 같다고. 대답하셔도 돼요. 왜? 근데 내가 새로운 걸뭘 해보자니 두렵고, 아쉽기도 하고, 돈은 아쉽고, 내가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된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예, 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 벗어났다, 그러거든요. 본인이 힘들었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났대요. 본인이. 아직 안 벗어난 것 같아요? 벗어났어요. 본인이 아직까지 그걸 움켜잡고 있어서 그래요. 누가 본인한테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할 일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를 하면 되는데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 내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 손이 자유로워야지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뭐 세상 안에 갇힌 새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일어나야 되는데 그쵸? 작년까지도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또 어떤 직장에 가면 좀안 좋은 데를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너무 좋고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더 거기에 했던 거는 옛말에 이제 부모가 덕을 쌓으면 아이들한테 좋다라고 하니까 제가 맞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계속 사회복지 일을 했었거든요. 네, 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데 네. 본인 스스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네. 왜 이렇게 우울해요? 벗어났는데 본인은? 근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막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할때좀 사람들한테 힘듦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려다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2016년부터 계속 특히 뭐 2018년, 19년 계속 이제 그런 일이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고요. 내 부부가 있다 해도 내 부부한테도 덕이 없어요, 본인이. 위로를 못 받아.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두분다 돌아가셨어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원래는 결혼하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주가 어떠냐면, 비구니 스님이거나 수녀거나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만중생을 다스리고 이럴 사주가 들어있어요. 아니면은 선생님. 그래서 사회복지. 그 몸이 불편하는 사람을 도와주든, 그저 뭐 요양병원이든 간병을 하든 이쪽도 맞아요. 봉사활동 하는 거.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근데 참 아픈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했잖아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지는 듯이 우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마음에 병이 생겨서 못 일어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되고, 남편이 있어도 없는 듯이 살아야 되는 사주고, 있다 해도 이별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그리고 일찍이 이별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지금 본인이 뭐, 1, 2년 사이에 이별은 아닐 건데요. 네? 2010년에. 2010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근데 그 전에 부부 사이는 좋았어요? 좋다고 안 보여. 어차피 힘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근데 또 사별이잖아요. 사별? 아, 돌아가셨다 안 그랬어요? 그건 아빠, 엄마 아, 돌아가신 그러니까 나는 거고. 남편이 돌아가실 사주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별이거든요. 내가 아까 본인은 이미 벗어났는데요 했잖아요. 이별을 했다는 거거든요. 벗어났어요. 힘들었잖아, 부부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개를 펴고, 활개 펴고, 본인이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처음에 이혼하고는 제가 되게 활발히 활동을 많이 거예요. 했어요. 많이 하고 또 공부에 대한 또 그것도 커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한 2018년, 19년 그때부터 계속 뭔가 일이 될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운기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부터는
시간이든 뭐든 조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누구한테 매여 있을 그것도 아니고 이별도 했고 근데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의 상처는 있어요. 그 아픔이 커요. 왜냐면 부모님 사랑이 컸거든.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한테도 본인이 해줘야 됐을 건데요. 챙겨줘야 됐을 건데 사랑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본인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한테도 본인이 챙겨줬을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참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했는데 내가 살아온 거에 비해서는 뭐 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아지고 일하면서 또 아이고 일하면서 또 일하는 자리에서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게 되고 운기가 그랬는데 이제 벗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마디가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이제 벗어났는데요 했잖아요. 부모에 대한 그것도 벗어난 거예요. 내 부모가 가셨지만은 본인은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 하거든요. 신령님이 보실 때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감이 있었고 희생해야 됐었던 거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벗어났고 부부, 남편에 대한 것도 벗어났고 이제 자유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을 계속 잘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파. 본인은 맞아요. 이제부터 아파지기 시작하고 본인은 내가 볼 때는 암이 와요.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셔요. 암이 와요, 본인은. 재촉하지 마세요. 그 병을요, 땡겨서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고 누구 눈치 보고 서름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암도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면 급성으로도 생기잖아요. 본인은 갑상선 쪽으로 암이 온다든지 자궁 쪽으로든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관리도 하시고. 큰 문제 있을 거는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 계속 하시면 돼요. 이게 딱 맞아요. 작년까지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히려 바쁠 땐 안 아팠는데 그쵸. 막 계속 아팠거든요. 한 2년 동안.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막 너무 이제 그동안 치였던 것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았는지 올해는 제가 마음이 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지원서를 내고 근데 합격을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근데 운기가 보니까 5월 달부터 괜찮아져요. 네, 5월부터는 본인이 훌훌 털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운이에요.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찢어져서 꼬맸어. 수술을 했는데 아물기는 했는데요. 흉터가 남은 거예요. 조금. 조금 더 치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음력 5월인가요? 음력인데 빠르면은 양력도 되는데 다음 달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력 5월 되면 본인이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라도 나간다든지 일자리가 정해진다든지 본인이 그리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지금 제가 지원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데도 있고 네, 네. 또 제가 또 사실은 너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주변에서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고도 하셨었거든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빠듯해요. 더 좋은 데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지금. 형편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더 좋은 집으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옮겨도 그냥 옆으로? 옆 동네 정도? 아파트에서 옆 동으로 옮기는 정도? 그런 정도는 돼요. 근데 지금 집이 살기는 편한데요? 네, 교통이나 이런 게 좋고. 네, 네 편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사세요? 아니,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그러면은요, 바로 옆 동으로 옮기듯이. 그냥 바로 옆에 어떤 아파트로 옮기듯이. 그런 정도는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여요.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왜냐면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지방 쪽으로 지원서를 내보니까 거기서는 합격을 하고 이런 상황 지방 어디 쪽으로요? 그러니까 뭐 충청도든 무슨 뭐 경상도든 충청도 처음에는 제주도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일자리가 안 돼요. 없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안 돼요 제주도는 만약에 되잖아요 가도 우울증 걸려요 사람도 없고 더 외로워요 바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본인 우울증이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충청도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멀리 이동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5월달 되면 일하고 있을 거고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마음이 서고 즐겁게 일할 생각을 하고
뭐든지 이제 짐도 없고 벗어났는데 자유롭게 내가 일하면 된다 생각하면은요 들어와요. 일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멀리 이동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3재잖아요. 내년까지 3재거든요. 내년 지나고 나서 변동을 해보세요. 3재 다 나가고 나서.